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전망입니다.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민당정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익 공매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.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공매도 거래 때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은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했습니다.